자,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광주 지역으로 가볼 거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죽동에서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광주 광역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파텔. 자, 본 지죽동의 아파텔은 아파텔의 구성 부분자체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급 면적이 34평짜리 아파트형 아파텔입니다. 자, 공급 면적이 34평이다 보니까 전용 면적은 25평대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3룸에 욕실이 두개 갖춰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광주 1호선 평동역 인근에 있고요. SRT,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차량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계약 면적은 156.24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84.95제곱미터로서 공급 면적은 계산하게 되면 9평수로 34평대의 아파트들이 되겠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총 7개 동에 610세대로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 계약 면적 대비 평당 580만 원대라는 저렴한 분양가가 특징이고요. 주변의 신축 아파트,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부분 자체에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아파텔형 아파트 34평 공급 면적이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약금 10%에 모든 중도금 자체가 무이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금적인 유용성 부분 자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는 대로 2022년도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34평형, 전용 면적 25평 부분 자체의 아파트의 가격은 2억 7,75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지죽동 아파트의 개요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입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에 광주 1호선 평동역 부분 자체가 평동산업단지 내에 함께 자리 잡고 있고요. 자,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 송정역 부분 자체가 차량으로 5분 정도에 있고요. 또한 평동산업단지의 배후 수요를 품고 있는 이마녀 배후수를 품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요. 평동 일반 1차, 2차 산업단지 부분 자체 150만 평 자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자, 바로 업적으로는 평동 초등학교, 평동 중학교 부분 자체의 학교 부분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어떤 입지에 있고요. 또한 보시는 대로 지금 평동 산업단지 인근으로 지금 3차 산업단지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본 산업단지에 있어서의 배후 수요를 충분하게 품고 있는 투자 가치까지도 확보되어 있는 지죽동 아파트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본 단지 바로 옆으로 호수가 함께 지금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수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배후 수요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서 가장 큰 거는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을 한 빅그린 산업단지 부분 자체가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등산 관광단지가 예정되어 있고 또 안쪽으로 KTX 송정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지역경제 거점형인 KTX 투자 선도 지역 부분 자체가 개발 예정이고요. 또 멀게로는 전남 광주 혁신도시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쪽으로는 평동 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수요, 약간 외곽 쪽으로 남았을 때는 빅그린 산업단지의 어떤 추가적인 배후 주거지, 그리고 어등산 관광지와 투자 선도 지역의 어떤 개발 지역의 어떤 충분한 배후 수요를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배후 부지 빅그린 산단. 자, 연간 10만여 대 생산 부분 자체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자, 고용 인원 1만 2천여 명 부분 자체의 고용 인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부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1만 2천 명의 배후 주거지 부분 자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본 지죽동 아파트 인근의 후보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본 아파트들이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부지 인근에 거의 40여만 평 부분 자체가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자, 보시는 대로 재개발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구역 지정 부분 자체의
전후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부분자 제한지역으로 대부분 묶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지역 자체를 일단 2-3년 정도 개발행위를 제한시켜 놓고 추후에 지역적인 현안 사업 자체로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 자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평동 1차 산업단지 주변 지역으로 일부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현재 지금 제한 지역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본 지죽동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향후 이 지역 부분 자체 개발이 되게 되면 선점 효과의 투자 효과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빅그린 산단 부분 자체의 배후 주거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 지금 보라색 부분 자체고요. 그 안쪽에 지금 보게 되게 되면 현재 7개 동으로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610세대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금호타이어 부분 자체의 공장 이전 부지로서도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 자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다음 개발 호재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변에 광주 송정역 주변에 투자 선도 지구가 2022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되게 되면 시점적으로 봤을 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부분 3년. 그럼 이 지역 개발 이후에는 이 옆 지역 지금 본 물건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주변의 부분 자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2차적으로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본 아파트들이 있는 인근에 151만 평 부분 자체의 평동 산업단지가 1차, 2차로 지금 현재 가동 중이고 또한 37만 평 규모로 지금 3차에 대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총 180만 평이 넘는 부분 자체의 바로 직주 근접에 위치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특징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25층에 7개 동, 총 7개 동이 들어가고요. 자, 내부적인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인근에 7개 동 부분 자체로 들어가면서 바로 인근에 호수 부분 자체의 조망이 가능하고 호수 둘레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산책로를 지금 시공사가 같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에코 생활권 부분 자체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지의 아파트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보시는 대로 A타입과 B타입 공이 공급 면적은 34평형입니다. 공급이 34평이라고 하게 되면 전역은 25.7평, 25.71평이 되겠고요. A타입과 B타입 두 타입 총 지금 610세대 부분 자체로 현재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자, 대지 지분도 봤을 때는 12평이 넘는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건물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갈 텐데요. 자, 예상 매매가는 2억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전세로 현 시점에서 아직 지어지는 물건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 전세 부분 자체를 보수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7,750만 원의 실수차익이 발생하고요. 자, 월세를 향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대출을 무이자 부분 자체로 활용하시면서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 실투자금은 8,100만 원에 광주광역시 향후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 공급면적 34평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